화장실을 언제 가실지 고민하신다고요?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쉬울 게 전혀 없는 영화 비스트 리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윤공입니다. 오늘 리뷰할 영화는 이성민, 유재명 주연의 범죄 영화 비스트입니다. 개인적인 소감을 짧게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영화관을 나오며 너무 기가 차서 화가 났던 영화입니다. 영화는 브로커의 살인을 눈감아주고 사건 단서를 얻어온 이성민의 비리를 이재명이 밝혀낸다는 내용입니다. 자신의 비밀을 감추기 위해 범죄자들보다 더한 짐승이 된다는 의미에서 비스트라는 제목을 지은 것 같습니다. 영화는 이성민이라는 배우가 어떻게 악인이 되어가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이렇게 한 인물의 심리 변화를 다루는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언컨대 개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 개연성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스포일러가 될까봐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영화에서 등장하는 대다수의 사건들은 개연성이 엉터리입니다. 130분이라는 길고 긴 시간 동안 허무맹랑한 사건들이 득실득실되니 영화는 너무나도 지루하기만 합니다. 중간에 나가시는 관객들도 몇 분 계시더라고요. 게다가 이 영화 정말 의미 없이 캐릭터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최다니엘, 전혜진, 이상희 등의 배우들은 영화 시작부터 끝까지 별다른 역할이 없습니다. 이럴 거면 왜 이 사람들을 캐스팅했는지 감독의 의도를 모르겠네요. 다들 연기 좀 한다는 배우들인데 말이죠. 개연성이라곤 눈꽃만큼도 없으며 캐릭터를 의미 없이 소모하기까지 이른 이 영화는 스토리조차 실종된 영화입니다. 영화를 보시다 보면 도대체 이 영화의 중심 사건이 뭐지 하실 거예요. 영화는 분명 여러 사건들을 터뜨리고 있는데 영화 후반부에 가서는 알고 보니 다들 의미 없는 사건이었고 중심 사건은 이거다 라는 어이없는 반전을 보여줍니다. 러닝타임 내내 발생했던 사건들이 다들 의미가 없다니 영화를 본 관객 입장에서는 정말 허무할 뿐입니다. 영화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배우들의 연기가 너무 훌륭해요. 말하면 입이 아프죠. 이성민, 유재명, 전혜진입니다. 특히 전혜진의 연기는 소름 끼쳤습니다. 광기 어린 눈빛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색감입니다. 영화 비스트는 독전처럼 미장센이 훌륭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톤 다운된 영상에 빨강과 초록 등 원색적인 조명을 활용하는 모습, 안개와 빛을 통해 수상함을 강조하는 등 영상의 분위기를 만들려고 많은 노력을 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말고는 딱히 장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윤공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